미주 한인 이민 117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가 2020년 1월 12일부터 열립니다. 미주 한인재단 LA 이병만 회장을 비롯한 준비위원회는 지난 4일 주님의 영광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주 한인 이민 117주년 및 한인의 날 17주년 기념 축하 행사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준비위원장 이상명 박사는 행사 당일을 전후해 미주 한인의 날을 선포하는 기념식이 열리며 12일에는 미주 한인의 날 감사 예배와 축하 무대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열리게 되며 이 축하 무대를 위해 한국의 무형문화재와 전수자들, 현대음악 교수 등 30여 명이 대거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병만 회장은 이번 행사에 연방의원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 타인종 리더들, 히스패닉, 대만, 중국, 일본계 커뮤니티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다민족 커뮤니티가 화합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명예회장 신승훈 목사는 한인들 모두에게 잔치가 되며 특히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한인 2세들에게는 한국인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이번 행사가 주님의 영광교회 본당을 가득 채워서 한인과 타민족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 2세들에게 한인들이 자긍심을 갖게 하는 뜻깊은 축제의 장이 되자며 참여를 독려했습니다.